여기는 좀 넓은 편이네요. 넓은 편의 원룸입니다. 신대방역이고요. 지금 불을 안 켰죠? 여기 것도 한번 꺼볼게요. 불을 꺼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이게 큰 대로변에 있어가지고. 그리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게, 바닥에 좀 누리끼끼 하잖아요. 장판을 새로 깔끔하게 흰색으로 갈 거예요. 근데, 아무리 이게 도배장판을 한다 그래도, 예상을 못 합니다. 보통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. 그래서 도배장판을 하면 아주 훌륭한 집이 될것 같아요. 크기도 아주 큽니다. 그래서 가격은 관리비는 한 9만원, 10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요. 1,050으로 나올 것 같은데, 잘 하면은 1,045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1,050이나 40, 넉넉하게 50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5m 거의 40이죠. 여기 이 벽에서 저 끝까지 벽까지가 5m 40입니다. 5m 40이고, 분리형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보면 2m 10. 요러 여기서 이렇게 2m 10입니다. 그러니까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. 아직 청소는 안돼 있어도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. 침대 하나는 이렇게 침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2m 10이기 때문에. 3m, 거의 4m네요. 여기, 이 벽에서, 여기 요 벽까지가 거의 4m. 화장실은 일반,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요. 위치가 워낙 좋아서, 위치 좋고, 채광도 좋고, 창도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장판이랑 벽지랑 새로 바뀌면 다시 찍으러 올 건데, 아마 그 전에 계약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천에 45로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사가 너무 늦으면 안될것 같고, 이사가 좀 빠르다면. 그래서 여기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. 위치도 좋고, 채광도 좋고, 문제는 보통 한 건물에 뭐 이방이 나가면 이 위에 층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, 이 건물에 요런 구조가 거의 없어요. 다 작은 방들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방 크기는 아주 훌륭합니다. 이 정도면 일단 여기 반지 아니고 당연히 지상층입니다. 보증금 이제 천 이상은 아마 안될 거예요. 지금 불끈 상태에서 채광이 이 정도니까 채광도 아주 훌륭합니다. 여기까지.